너무너무 기쁘고 또 힘든 일정이었는데 잘 마무리해준 선수들이 너무 고맙습니다. 예. 자, 힘을 너무 많이 빼서 자 NG전이 이제 좀 문제가 될 텐데 보관이 있으세요? 네,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. 오늘이 더 사실은 뭐 선수들한테도 그 4강 올라가고 챔프전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한 경기가 앞으로 선수들 생활하면서 선수 생활하면서도 상당히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저희가 4강에 올라가서 LG랑 싸우는 거에 대한 준비야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요. 시간이 너무 짧죠. 네,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조성민 선수의 지금 물론 집중 견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때요? 조금 더 달아나야 되는데 터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도. 네. 그 성민이가 이제 그 사실은 동선을 지금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시합 중이라 사실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. 짧게 짧게 움직이는 동선을 성민이가 배워야 되고 순간적인 타임에 그 찬스를 만드는 그런 걸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이제 창원 LG를 상대하시게 되는데 팬들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KT 와서 5년 동안 4번 4강 진출했어요. 올해가 같이 네 번인데 한 번도 챔프전을 못 가봤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힘든 상황이지만은 선수들하고 또 좀 뭉쳐서 잘 이겨내서 우리 KT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들과 부산 팬들에게 꼭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